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10,000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10,000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SM 상선이 출범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 선사는 12월 중순께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대한해운 김칠봉 사장이 대표이사, 오현 SM그룹 회장과 국종진 기획 담당 상무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정기선 전문가들인 경영진이 경기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선박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선주사에서 1100TEU급 컨테이너선 펄하우를 450만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M 상선 측은 현재 1000TEU에서 6000TEU에 이르는 컨테이너선 20척을 검선 중입니다. 선박 도입과 함께 해운 노선의 구체적인 윤곽을 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